언젠간 슈퍼개미! 잘 되고 있어. 우리 예전에 YG 엔터테인먼트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어. 엄청 막 폭삭 망해가지고 그때 버닝썬 사태 막 하고 그 뒤로 뭐 투자 받았던 거 막 도로 돌려주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우리가 그 난리 났을 때 그걸 좀 샀어. 근데 그 뒤로도 뭐가 계속 나와. 떨어져 샀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빠지는 거야. 거기서부터 한 반토막이 나네. 반토막 빠졌는데도 일어나가도 뭐 알아서 되겠지. 그냥 사실은 귀퉁이에다 내버려뒀어. 결국은 핑크블랙 언니들이.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있었어. 핑크팬더 막 하면서 그랬잖아 내가. 이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글로벌리하고 막 이런. 근데 아이디어로 그걸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미 가격 조정은 충분히 되고 YG같이 괜찮은 회사를 이 정도 가격에 사면 괜찮다. 결국은 다시 핑크팬더 다시 흥행한다. 이건 세계적으로 먹히게 돼있다. 결국은 딱 맞아가지고 수익권으로 돌아오잖아. 투자가 그런 거다. 회사를 믿고 꾸준히 했다면. 결국은 회사에 실력 있는 회사를 믿고 가면 되는 거야. 반토막 났다고 울고불고. 지금 보면 또 파란 것들 나 많거든. 결국은 다 된다니까. 결국은 사놓고 이게 재산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돼. 그거 말고도 우리 또 반도체 소재주 주력이도 들고 있는 거. 오늘 신고가야 신고가. 사상 최대 신고가. 이 회사가 설립되고 최고 신고가. 결론은 다 뭐든지 시간이 필요해. 잘 고르고 그다음 믿어줘야 되는데 잘 골라놓고도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이거 그거 그만 계속 보는 거야. 나무 심고 나무 계속 쳐다보면 나무 자라 안 자라? 안 자라? 나 어디서 그 무슨 이론인데 뭐 이렇게 쳐다보면 안 자란다고. 물리학 책에서 그런 걸 보면 자라긴 하겠지. 그래서 네가 안 늙나? 내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마침요. 그냥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한 번씩 툭툭 보면 돼. 그러다 시세 빵 터졌을 때 봐가지고 더 갈 것 같으면 들고 가고 아니면 좀 줄이고 또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조금 더 사고 여유 있게 하니까 그냥 오잖아. 1년, 2년, 몇 년 해서도 결국은 지금 은행 수익률보다는 은행만 낫다. 오랜만에 무예 본능이나 하자. 왜냐면 지금 딱히 우리 현금 딱 마련해 놓고 지금은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는 것도 좀 줄이고 뭐 그냥 느슨하게 하면 돼. 내가 볼 때는 집중해서 박진감 넘치게 했어야 될 시간은 올 초하고 3월 말이었어. 지금은 막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려. 지속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놓고 누리라고.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럼 알아서 잘 큰다니까. 그냥 응원만 해줘 마음속에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삼성 화이팅 이렇게 막 해주면 알아서 직원들 열심히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해외 사업부에서 일해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왜 딴 거 가는 내 것만 안 가냐. 다 그만큼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어. 아, 잘 골랐다면. 오랜만에 부의 본능이 나자. 요새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낚을 때야. 그래서 취미 갖는 게 되게 중요해. 돈 안 드는 걸로. 저번에 하던 거에서 이어서 돈은 왜 나만 피해갈까? 난 아니던데.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아니 간절히 간절이라고 소원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본다. 효험이 있다는 재테크 도사를 찾아가서 찍어달라고도 해본다. 냉철 TV도 본다. 없어 그건 없어. 왜 빠졌지? 냉철 TV 전에 이거 나왔나?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건지 재테크만 하면 판판이 깨진다. 뭐 되는 사람도 있고 깨진 사람도 있고 하겠지. 바른 길에 가는 사람들은. 근데 깨진 사람 사실 많긴 할 거야. 만지는 족족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가 되길 꿈꾸지만 결과는 어찌 된 셈인지 만지기만 하면 돌로 변하는 마이돌이다. 센스가 있어. 유머가 있어. 내가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 혹시 난 마이더스가 아닐까? 아니 뭐 하면 이렇게 잘 되니까 뭐 팍팍 잘 어울리니까 혹시 나는 이 현대판 마이다스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집 마이다스야 지금. 돈을 왜 나만 피워갈까? 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를까? 그러니까 내리면 팔지 마. 나 말고 돈 버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계속 이러면 자신감을 잃거든.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내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나를 끌어당기진 않을까 이런 그 망상에 빠져든다니까. 왜 나만 쪽박 찰까? 나는 돈 모으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다 힘든 거야. 나만 모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 자기도 어때? 힘들어 안 힘들어? 지금? 지금 별로 안 힘들어? 네가 뭐해 내가 다 하지. 그러니까 안 힘들다. 나는 왜 돈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왜 돈복이 없을까? 안 하는데? 안 하?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봤었거든.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했었거든. 왜 나만 거지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를 풀어내야지. 나는 좀 푸른 것 같아. 그래서 이 예를 이제 소개를 주는데, 그래서 한 사연 소개야. 아마 공감이 딱 될 거야. 나는 입으로는 돈이 다가 아니라고 고상을 떨어도 속으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부자래. 그렇지, 자기도 그렇지. 전혀. 부자가 부럽다고? 돈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부자가 제일 부럽대. 그래? 뭐가 부러워? 돈이 다라고 얘기하는데? 얼굴 빨개졌어 지금. 얼굴 지금 빨씨. 너무 웃겨. 네가 말하거든? 돈이 다지. 노모니 노원이. 특히 남편 잘 만나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 사는 친구들 보면 혹은 날 일하러 가야 하는 신세 나로서는 질투가 난다. 자기 친구 잘 사는 친구 보면 부럽지. 내가 부러워. 네가 부러워? 잘난 척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특히 동창회 나가면 나보다 학창시절 공부도 못하던 애가 시집 잘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던 꼴을 보면 배 아프다. 자기는 이런 경험은 없겠다. 학창시절에 자기보다 공부 못하던 애가 없잖아. 못하던 애가 잘 사는 그건 다 자기보다 잘 난. 그날 밤은 남편하고 가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날이다. 그래서 나한테 그날 어? 속상해서 댕창이 갔다 온 게? 캠핑 갔다 와서 그 괴롭히더라 나. 지난번 동창에서도 나보다 공부는 못했지만 남편 잘 만난 덕에 잘 사는 유나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고 자랑해 은근히 속이 끓었다. 유나가 벌써 결혼했어? 소녀시대 탈퇴하고 바로 결혼했나 보네. 유리 아니냐고. 소녀시대 유나. 유나라고 있지 않냐? 아니냐? 나도 내가 연예인을 잘 몰라가지고. 유나랑 뭐 연예인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걔라고 생각해. 개드립이었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봐주더라고 형들이. 해외여행은커녕 7년째 맞벌이를 하고도 아직 전셋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달 카드대금 결제일만 되면 비상이 걸리는 나로선 자신이 초라할 뿐 남편이 무능력하고 원망스러워 보인다. 뭐가 잘못될 것일까. 부하가 치밀었다.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요즘 경제신문 구독하고 부동산 기사는 눈을 뜨고 본다. 백화점 무료 재테크 강연도 꼭 참석한다. 어떤 이제 사모님의 사연이야. 어떤 아저씨 이제 사연. 어제 큰애가 학교 갔다 와서는 친구들에게 38평 산다고 했으니 빨리 큰 평수 이사 가자고 조른다. 뻥쳤나봐 좀 큰 거라고. 친구들이 어느 아파트 몇 평 사냐고 물어봐서 전세라고 말하기 창피해 우리는 38평 산다고 말했단다. 친구가 집에 놀러 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이사 가자고 한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엄마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물어본다고 한다. 애들 기죽이지 않고 키우려면 아파트부터 장만해야겠다. 준우한테 친구들 데려오지 말라고 해. 우리는 이러잖아? 그날 나한테 제일 쥐싸다고 받는 날이야. 야, 없으면 없는 거 당당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없는 거 보여주고 그냥 네 자신의 그 능력을 키워야지. 그렇게 내가 그 돈으로 뭔가를 꼭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가 형들도 보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돈만 있어. 그러면 돈만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조져버리려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나는 솔직히 좀 없어 보이고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게 덕등락 있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갔을 때 진짜 사람 추루해져.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돈만 있었던 사람은. 그래서 돈은 열심히 그냥 이제 쌓이는 거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 있잖아. 건강하고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 큰애가 창피한 거는 38평에 못 살아서 창피한 게 아니야. 38평에 산다고 한 게 그게 창피한 거야. 친구들 만나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 청소기 뭐 삼성 거 최상급 샀다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또 중간급으로 샀어. 괜히 그런 거 자랑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돈이 없어서 중간급 샀고 옷은 유니클로다. 그리고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 동네도 중요하다. 여대생 딸을 둔 대기업체 사장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딸아이가 우리도 강남으로 이사 가면 안 되냐고 졸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딸아이 말로는 미팅 나가서 강북 산다고 하면 애프터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는단다. 정말? 그게 문제일까? 사는 동네 때문에? 애프터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딸내냐? 그게 아닐 수 있어. 자세히 생각해봐. 내가 볼 땐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아빠가 사장이라고 말하지 그랬냐고 하니 딸아이는 묻지도 않은 거 어떻게 말하느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근데 만약 진짜
강남 안 살아서 애프터 안 하려면은 그거는 잘 된 거야. 오히려. 그렇잖아. 그 필터하기 딱 좋잖아. 그거는 이제 장점으로 나를 생각해야지. 오히려 부모님의 재산을 어필하는 것도 있잖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나는 자기한테 만날 때 내가 우리 그 부모님 재산 같은 거 어필 한 번도 한 적 없어. 우리 엄마 이제 숟가락 젓가락하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원수 같은 돈을 벌고 싶다. 누가 뭐래도 나도 돈 벌어서 자식 기죽이지 않고 싶다. 난 누가 뭐래도 자식이 돈 벌어서 좀 나 좀 기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생각이 우리 좀 다르다 좀. 나도 부자가 되리라고 결심했다. 나도 내가 부자가 되리라고 결심은 했어. 나를 위해. 나도 재테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점에서 부동산 주식 투자 책을 10권이나 샀다.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들고 파고 있다. 열심히 하면 안 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더 안 돼.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거야. 투자는 길게 보고 10년, 20년을 보고 천천히 하는 거야. 갑자기 이제 발끝났지? 막 주변 이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그게 폐망의 지름길이라니까. 다 그렇게 망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사회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진화 심리학으로 본 재테크 실패 원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부자는 소수이고 대다수는 가난하게 살까? 어쩌면 가난하게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까?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바로 본능대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요인이 크지. 어쩌면 우리는 모두는 재테크에 실패하게 알맞도록 타고난 건 아닐까? 그렇지. 재테크에 딱 알맞춰서 나오진 않지 사람이. 나도 바뀐 거지. 나도 어렸을 때 근시안적으로 살다가 아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수정해서 지금은 재테크에 맞는 인간으로 바뀐 거지. 나는 오랜 투자 경험 속에서 실패를 겪다 보니 재테크 실패 원인을 나름대로 체득하고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줄 이론적 배경은 없었다. 그러다가 진화심리학, 사회생물학, 문화인류학에서 원하던 근거를 찾았다. 내가 맨날 한 얘기 뭐야? 인간 본성이. 이 세계가 진화심리학, 사회생물학, 문화인류학 쪽에 원하던 근거가 이게 인간 본성을 내가 얘기한 거야.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 역행해야 된다. 잘 되려면. 그 얘기거든. 대다수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가 가난하게 살기 쉽도록 타고난 본능 때문이며 본능대로 살기에 부자가 못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 중에 무리짓는 본능, 영토 본능, 쾌락 본능, 근시학적 본능, 손실 공포 본능, 과시 본능, 도사 환상, 마녀 환상, 결함 있는 인식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아홉 가지의 본능을 극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딱 봐도 이 아홉 가지에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형이 그 가방끈이 길어.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난 이걸 논리 체계로 기법이란 거는 논리만 딱 구조만 딱 되면 나머지 건 안 봐도 아는 거야. 난 무슨 얘기를 할지 그냥 알 것 같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내가 맨날 알고리즘 얘기해. 알고리즘, 프로세싱, 아웃풋 얘기하잖아. 그게 여기 들어있다니까? 난 이 책을 사실 읽고 있잖아. 내가 깨우친 게 있잖아. 여기에 되게 많은 부분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이 책이 괜찮다. 괜찮. 왜 연락 안, 내가 엄청 팔아줬어, 스톤 형. 스톤 형. 나 엄청 팔아줬어, 형, 진짜. 인간적으로 슈퍼챗, 뭐, 만 원만 좀 쏘자, 근데 분당사는 50대, 마른 형. 인간 이제 프로그램화 돼 있다는 거야. 인간은 이제 복잡한 기계라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 다 알고리즘으로 굴러가는 거야. 동물도 마찬가지야. 그 알고리즘 체계를 이해하면은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왜 현대인의 유전자에는 돈 관리 프로그램이 빠져 있을까? 그러니까 현대인의 태생적으로 안에는 재테크 성공 공식이 안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워서 집어 넣어야 돼.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거 있지. 애들한테 하는 거 그걸 배워서 집어 넣는 거야. 내가 어저께 우리 둘째에 대해서 내가 분석해가지고 쟤는 저런 행동 패턴을 보이니까 어떤 식으로 대하라고 내가 딱 얘기해줬지. 해보니까 어때? 잘 통해. 잘 통하지. 그러니까 분석해야 돼. 인간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불행하게도 인간의 유전자에는 가장 중요한 돈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 없지. 있을 리가 있겠어? 그 이유는 인류는 1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짓는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진화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진화하는데 인간은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세상이 이제 산업화되면서 엄청나게 빨리 빡빡빡 바뀌잖아. 그럼 그 사이 인간들이 진화할 틈이 있겠어? 동물들은 낙오돼서 생존을 못하지만 인간들은 사실은 경쟁에서 밀려도 결국은 또 유전자를 남기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진화가 어려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체득해서 넣어야 돼. 프로그래밍을 넣어야 돼. 당신의 돈복 없는 이유는 바로 구석기 시대 진화가 멈춘 유전자 때문이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집어넣으면 돼. 인간이 동물이랑 다른 점 있잖아. 이게 넣기가 쉬워. 이미 이렇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기 싫지만 내 본능은 그쪽으로 땡기지 않지만 강제적으로 나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조를 해야 돼. 저축에 실패하는 이유는 원시 본능 때문이다. 살집 좋은 옆집 아줌마를 보자. 그녀는 저축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허구한 날 빈둥거리며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나중에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 후회한다. 그러니까 막 쓰고 쓴 다음에 돈이 떨어진 다음에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잖아. 특히 어린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지. 주면은 바로바로 다 써버리게끔 돼 있지. 경험도 없고 그냥 본능대로만 하기 때문에. 옛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었대. 상하기 전에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거고 뭐 잡기도 어렵잖아. 잡을 순간 있으면 빨리 아드레날린 팍 올려가지고 가가지고 때려 잡고 해가지고 해야 돼. 채집할 때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남이 먹기 전에 막 그냥 막 먹어 치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했고 그때 평균 수명 뭐 20년? 막 그랬대. 20, 30년.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순간을 사다 본능대로 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막 100년 후대까지 생각하는 그건 그게 그 당시에 그런 애 있으면 걔가 미친놈이지 그게.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은 그대로인데 오래 살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사회가 되게 복잡해져버린 거지. 전략적 사고만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거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 안에 이 아홉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절대는 아니고 왜냐면 사회가 되게 복잡해. 오히려 이 본능을 있잖아 이용해서도 좀 돈을 벌 수가 있고. 근데 그냥 책을 쓰면 이렇게 써야지. 절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지. 복잡하게 하기는 어렵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냐. 그러니까 논리구조가 제대로 딱 박혀 있으면 다 기법으로 다 뭐든지 해결 가능한 거야. 보니까 이해되지. 오늘 이제 분량이 좀 돼가지고 이쯤에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해가지고 우리는 책 리뷰 하나 하는데 지금 요만큼 했는데 이거 한 1년째 했는데 1년 동안 요만큼 했어. 어? 내가 볼 때는 이것만 갖고도 한 내가 볼 때 한 몇 년 울고 먹고 이 책 끝나고 또 다른 책 있고 나 사실 할 책들이 진짜 많아. 할 책들이 많은데 이거 맨날 이것만 할 내가 뭐 책 리뷰도 아니고 근데 이게 중간에 중요한 것들이 있고 재밌는 거 내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평소에 하던 얘기가 여기 엄청 들어있고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 재테크에 맞게끔 했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괜찮은 그 재테크 방송 있잖아. 라이트하우스 이런 거를 보면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이제 실전으로 나가는 거지. 우선은 그 베이스가 제일 중요해. 프로그램이 엉망인데 데이터가 입력되면 여기서 계산이 엉망인데 그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겠냐? 안 되지. 그래서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알고리즘 교육이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부터 우선 딱 끝내놓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리즘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는 거야. 고수 실전 투자가가 레포트 보는 거하고 까막눈이 레포트 보는 거랑 천지 차이야. 들어가면 여기서 어떤 해석이 나왔냐 아웃풋이 전혀 달라. 고수는 살 때 하수는 거기다 팔고 앉았는 거야. 알고리즘이 먼저야. 공부하겠다고 막 내가 레포트 그 데이터만 아무리 집어넣어봐.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저번에 부동산 그 대책 나올 때 내가 부동산 오른다고 해서 떨어진다 그랬어. 오른다 그랬지. 지금 오르잖아. 근데 기법으로 하는 거라니까. 예전에 내가 헬리오시티 큰일 났다. 전세 난리 났다. 그때 방송한 거 기억나지? 그리고 지금 헬리오시티 그때 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냥 올랐지. 이거를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돼 있는 사람들은 다 맞아. 다 아는 거야. 근데 더 뛰어난 형이 있어. 라이트하우스라고 그 형. 큰일 났다. 헬리오하우스 헬리오 헬이다 이거는. 개박살 났다 딱 했는데 특이한 거지. 그래서 그 형은 성공해. 자기는 이제 잘 부자 되니까. 자기는 부자 되니까 자기는 뭐 장사 잘 되니까. 어쩌면 그 원시 본능을 이용하는 걸 수 있어.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 원시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르르 몸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그런 사람한테 팔아봐. 얼마나 쉽냐. 장사는 뭐가 최고라고? 개대장사 최고라고. 나도 그거 좀 하면 나도 좀 이상하죠.